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두드리 아이들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화분에서 아이들을 분리를 시켜야겠죠. 네, 이 아이는 파키 코리안데요. 이 아이를 지금 뽑았습니다. 네, 뽑았더니 엄청 1년 만에 분갈이를 하는 건데도 뿌리가 꽉 차 있어요. 화분에 뿌리가 이만큼 꽉 차 있어가지고, 네, 뿌리가 꽉 차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꼭 해줘야 됩니다. 두드리 아이들 분갈이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안 그러면 여름 나기가 힘들어요. 내년 여름을 또 힘들게 나죠. 나겠죠. 그러니까 예,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고 하엽 정리도 해주고. 오, 하엽이 엄청나네요. 엄청. 예, 이 아이가 진짜 일입니다. 예, 분갈이가 일이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은 꼭 이 가을에. 이 아이는 작년 이름표가 작년 9월 5일에 했네요. 21년 9월 5일 날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네,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됩니다. 요 많은 두드리 아이들 다 하려면 엄청나는데 하나하나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들고 하나하나 해야겠죠. 네, 시간 날 때마다 원래는 9월 중순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데요. 벌써 중순이 다 됐죠. 네. 이렇게 뿌리는 이 정도 털고요. 예. 네. 네. 우선 뽑기만 할 거예요. 이 아이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 아이도 파키포리안데요. 이 아이도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우, 뿌리가 아주 딱딱해요. 흙이 딱딱합니다. 짠. 예, 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뿌리가 요 정도. 두드리들 뿌리는 엄청 굵고요. 예, 굵고 뿌리가 무성해요. 그래서 화분에 금방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뿌리가 요 안에 이렇게 많았어요. 예, 뿌리를 다 털어주고 잔뿌리도 다 제거해주고 하엽도 떼어주고 일이 많아요. 그냥 분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하엽도 떼어줘야 되고 일이 너무 많답니다. 아유, 하엽이 엄청 많네요. 분해서 분리하고 하엽 띄고 그거 하는 것만도 작업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에도 몇 개 안 못할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바쁘니까 요 아이들이 지금 대충 하엽도 대충 꼼꼼하게 떼어야 되는데 대충 뛰게 됩니다. 제가 분갈이 할 준비 요 아이들 좀 정리 좀 하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살짝 뿌려주시면 분갈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쑥쑥. 예, 쑥쑥 해주고. 분갈이 안 할 애들은. 예, 그리고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 핀셋으로 예, 눌러주고. 핀셋 없이나? 예. 저기 있죠. 예. 드라이더 같은 거. 예, 그런 걸로 꾹꾹 눌러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약을 어떤 약을 쳐요? 깍지약이요? 깍지약이나 진지 예. 있잖아요. 예. 같이 섞어서. 예. 위에다 살짝 뿌려주시면. 그게 예. 예.
그 아니면 네. 그거를 저기 네. 전면간 사실 때 거기다 네. 타가지고 전면해주고요. 전면이 뒤에 좋다고 하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서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얼른 안 굽고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갈이 안 얼른. 네, 그거는 알지만 여기는 분갈이 안 할 아이니까 네. 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꾹꾹 눌러서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주고 네. 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네. 이 아이는 분갈이 해준 지가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는 분갈이를 안 할 아이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약을 뿌려주고 충재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목대에다만 뿌려줬어요. 바닥에도 약간만 네, 바닥에도 약간만 뿌려주고 목줄기에다가 네. 해가지고 네. 그늘에 놓고서 네, 그늘에 놓고 요양을 네. 해주면 됩니다. 네, 요 화분은 뜨리네 다육 화분에 요 아이를 심어줬습니다. 네, 뜨리네 다육 화분 요런 농 화분에 요 아이를 하나 심어봤어요. 요 아이는 네, 조그매졌죠. 네, 아르조니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여름 나면서 쪼글쪼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쁘죠? 고생하셨어요. 요 많은 아이들 다 심으시느라고. 네, 요 아이도 아르조니카. 네, 아르조니카. 네, 아르조니카입니다. 네, 요 아이들이 그래도 여름을 잘 났어요. 건강하게 아주 잘 나가지고요. 이쁘죠? 오, 진짜 이뻐요. 배꼽을 포사시 올리면서 살짝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이쁜 것 같죠? 하나하나 아주 하얀 분을 올리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드리 아이들은 지금 9월 10 중순부터 잠에서 깨기 시작합니다. 예, 네. 딱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이제 깨면서 네. 새 화분에서 새 흙에서 싹 뿌리를 내리면서 네. 성장을 하겠죠. 네, 그래서 9월 중순 이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두드리 아이들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쁘게 심으셨네요. 우리 이웃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분갈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유, 순영언니라고요. 네. 제 구독자신님이신데요. 너무 아주 댓글도 첫바따로 달아주시는 우리 순영언니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분갈이를 해주셨답니다. 네, 여기는 찌꺼기들이고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분갈이 이 많은 아이들을 다 해주셨어요. 이 많은 아이들을 오늘 저 혼자 했으면 오늘 하루 쟁일 했을 텐데요. 순영언니 덕분에 이 아이들을 쉽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도와주셔가지고 네, 끝냈어요. 이제 내년에 이 아이들은 해줄 테고요. 여기에 아직 덜한 아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은 최근에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고요. 네, 쑥쑥씩 찔러봤는데 부드럽게 들어가는 아이들은 안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안 해주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요 많은 아이들 분갈이 싹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마쳤고요.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